저 마당에 계시는 분을 위해서 보입니까? 들립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무엇이 하느냐? 눈이 합니까? 귀가 듣습니까? 눈이 본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집에 두고 오신 가족을 볼 것 같으면 다 보이시죠? 그러면 눈이 보는 게 아니네요. 보는 놈이 따로 있습니다. 뭐 다 아시지, 마음이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먹고 시심마 일념으로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묻고 물어야 됩니다. 지금 아카시아 꽃이 오다 보니까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꽃은 피면은 향기가 나고 물은 흐르면은 소리가 나더라. 이 도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삼십방을 면치 못할 것이요, 모른다고 하더라도 삼십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째서 그러느냐? 안다 모른다 분별하지 말고 일념으로 대단한 일을 하시고 이목고를 하시고 아미타불을 하시고 관세음보살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바로 내 몸과 마음이 부처의 경지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덕숭산 선지종찰에 왔습니다. 거기에 가풍은 글을 보지 않고 책을 보지 않고 경전을 보지 않고 오로지 이 무엇인가 시신만 하는 그런 산중이라. 아, 그런데 우리 주지스님께서 이제 와서 법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만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법화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다. 아니 부처님이라고 해도 뭐 고맙다는 표시도 안 하네.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하회와 같은 종교고 넓은 바다보다도 더 큰 그런 우주의 종교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또 중생이다 이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남을 칭찬도 하고 일이 잘 될 때는 웃기도 하고 하지만은 잘 안 될 때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둘이느냐?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을 비유해서 실상묘법 연화경이라 이렇게 경전 이름을 이 일곱 자를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했습니다. 실상묘법 연화경 일곱 자가 어떻게 됐더냐? 실상이다 이 말이야. 실상 참이다 이 말이야. 허가 실이 아니고 참.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계사 법화 살림에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잡수시고 택시를 타고 전철을 타고 걸어서 이렇게 오는 것도 참 이것이 있는 그대로 실상이라. 있는 그대로 실상인데 어째서 꽃은 피면 다 같은 땅에서 다 같은 물을 먹고 시계도 피고 붉은깨도 피고 노랗게도 피고 참말로 묘한 돌이더라. 그래서 실상묘법이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고 그것을 표현해서 연꽃에 비유해서 실상묘법 연향형이다. 연꽃은 자, 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모든 꽃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연꽃은 화가가 똑같아. 꽃도 피고 열매도 같이 맺는다 이 말이야.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중생과 부처가 같이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연꽃은 어떻게 해서 가장 아름다우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마음자리가 여러분이 아까 불성이 부처가 다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은 불성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성은 연꽃과 같아.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말로만 선지종찰이 아니라 그 연꽃을 비유해서 이 조계사도 이제 법화 살림을 하시면서 아까 진간스님이 약간 말씀을 해주는데 1937년도에 이 탑을 쌓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3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덕사에서는 대웅전 국보 49호 보수불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우연한 일이에요. 그건 외정시대 일입니다. 그런데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을 지배하고 대만은 일본이 50년간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31개 본사 주지들을 모아놓고 지금은 24개국 본사입니다. 조계사까지 25, 또 저 군종까지 26개국, 조선 8도에 31개 본사 주지들을 모아놓고 13개 도지사를 저 중앙총독부에 모아놓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풍속까지 일본화하라고 할 때 주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아, 근력 총칼 앞에 총덕이 앞에 턱 가 있으면 주지 한 사람이 나가서 절을 하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공스님 차례가 돼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본연이 청정하거늘 산하대지가 홀생이냐. 본래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자리에서 산은 어디서 생기고 물은 어디서 생기고 너는 어디서 생기고 나는 어디서 생겼느냐 헉 하니까 그 권력과 총칼이 무시무시한 총독이 움찔하면서 놀래더랍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묶으려고 하니까 조선에 이렇게 훌륭한 고성을 미처 몰라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대만은 50년간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잠자는 사자를 깨웠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용기를 불러일으켰어. 막 돌아가는 기계에다가 이 물질을 하니까 기계가 딱 멈추듯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36년간 지배를 받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도 그러려니 있었던 한 5년 후에 1945년도 해방 기념으로 만공 큰스님께 세계 일하다 세계 한떨기 꽃이다. 자, 미국 사람이나 조선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금둥이나 흰둥이나 불성은 모두 똑같다 이런 것을 표현해서 현재 편액이 돼가지고 걸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만공 큰스님께서 총독 니놈도 본래는 깨끗한
영겁과 같은 그런 마음인데 어디서 그런 못된 마음이 나와서 한국 불교는 수행자라고 교화자라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서 불교신문에도 나왔지만은 전국 모모 사찰에서는 전부 다 창씨 개명하고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만공심은 오로지 사인 안 하고 한용운심도 안 하셨습니다. 그 선지종찰이라 형식과 격식을 중요하지 않냐고 내실을 다지는 그런 본래의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선지종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화살림을 하고 제가 맡은 이 부분은 법화경 26품에 나오는 다란이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거기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제 4품 신의 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법화경의 요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법화경의 4구계가 있잖아요. 제법정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돌이 내세덕자보라. 제법정본래 모든 것이 모든 법이 본래로부터 고요해. 그렇지만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어그린다 이 말이야. 자 주장자를 턱 들었을 때는 다 이 집중하니까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이 똑같아. 아 그렇지만 또 한 생각을 척 하여 금방 집에 왔다 갔다 또 별 생각하잖아. 이러니 일이 어그러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 한 생각으로 똘똘 뭉치려면은 자 이목구도 해야 되고 염불도 해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일심으로 하면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몸과 마음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묘장구 대단은 여러분이 많이 해보셔서 아는데 그래서 아 이거 다란이를 이제 책을 보니까 야강보살님이 야강보살이 자 법사 뭐 우리 스님만 법사가 아니고 법화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법사야. 에? 법화경을 읽고 수지하고 강경하고 또 베끼고 이런 거 사경하고 하는 게 다 법사들을 이어서 야강보살이 다란이를 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당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뭔가 좀 아니 철새가 저 나무나라에 멀리 가려면 혼자 못 가요. 한 마리 두 마리 못 간다 이 말이야. 때를 지어서 그 악력으로 걷더니 건네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셨으니까 야 가서 이제 다란이라는 거는 진언이거든. 비밀주 신주라 이 말이야. 그 속에 무궁무진한 게 많이 들어있지만은 말로 한다면은 그것이 별 의미가 없고 나도 신주를 해서 등력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찾아봐서 내가 조계사 사무실에 이것 좀 복사해서 그래 한 분씩 돌리기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오늘 와보니까 나 이전에 이미 다 인쇄해놨어.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아마 여기도 그것밖에 같이 읽을 게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고 자 이제 우리 대다란이를 천수 대다란이를 해서 힘을 얻으신 분이 바로 그 덕숭산의 수월 큰스님입니다. 수월 큰스님은 일자 무식자였는데 아니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뭐라다 나다라 그게 글을 모르니까 글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읽으셨다는 그런 구전으로 전해 내려와. 아니 글을 알면 잘못됐으면 앞뒤줄을 바꾸지만 모르니까 그대로 들은 대로 하니까 틀리게 읽었어도 등력을 해가지고 자 그 무슨 말을 씀을 드리려고 그랬냐 하면은 뭐 틀리게 옳게 됐거나 줄이 바뀌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일심으로 일념으로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주 둔한 머리를 가진 스님께서
은사 스님에게 여하시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은사 스님께서 적심시불이라. 마음이 적 부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석두 돌 스님은 머리가 둔한 스님은 아하 집신이 부처구나. 이걸 일념으로 생각했어요. 어째서 집신이 부처인가 의심을 안 했다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스님 무슨 집신이 부처요 와서 물을 거 아니요. 아 일념으로 집신이 부처다. 자나 깨나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해서 적하니 나무를 아 우리도 행자 때 나무 했는데 뭐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요. 어? 나무를 한 짐 척 해가지고 아주 큰 나도 많이 넘어졌는데 그 경상도 추풍령 근방에서 탁 넘어져서 집신이 한쪽에 척하니 날려갔어. 그 집신이 한짝 벗어지면 날려가는 바람에 척하니까 바로 부처가 집신이구나. 에? 척하니 깨달았어. 은사스님한테 가서 척하니 스님 제가 집신이 부처인 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 일러봐라. 집신으로 느닷없이 은사스님 등짝을 내리쳤다 이 말이야. 그거 말고 또 일러봐라. 예 집신이 떨어졌습니다.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 예, 여러분들께서도 뭐 간센보살 부르든지 예, 대단한 일 하든지 그와 같이 일념으로 하시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그래서 수월 큰 스님께서는 등념을 하셔서 자 경전에도 나와요. 천수경에도 열 번을 읽으면 어떻게 되고 백 번을 읽으면 어떻게 되고 십만 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의 병도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천수경에 써놨다라니까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수월 스님께서는 그만 학철대오 해가지고 신통력까지 얻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뭐 가난한 시절에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냥 나무 물을 그냥 발로 탁 차가지고 깎아먹고 이랬잖아 배고픈 시대에. 그러니 고향주가 배가 고프니까 무 한쪽을 물을 뽑아가 먹었는데 산신이 놀래서 에? 그 어렵던 시대에 대중공양 시키고 할 물을 하나 뽑아서 먹은 재료고만 입이 돌아갔거든. 고향주가 아 그래서 그냥 걱정이 태산 같은데 수월 로스님께서 그 이제 산신님에게 가서 그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느냐고 어? 그 산신님한테 일러서 이렇게 입이 반듯하게 돌아왔다는 그런 신통 자재 자유 또 저 금강산 마하연에 계실 때는 서울 부잣집 마나님 누가 누가 쌀을 몇 짝을 가지고 올라오신다 이것을 미리 다 아셨다는 거 아니오. 이와 같이 대다라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라 그러잖아요. 짧은 그런 진언이고 약간 글 길면은 대다라니더라. 그러니 뭐 우리 덕숭산에 그런 스님뿐만 아니라 이제 망공큰심은 그런 역할을 하시고 수월스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고 해월큰심은 자 요즘 사회적으로 모두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뭐 어렵죠. 금융으로 이제 이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어릴 때 시작 생각하면 어렵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보리밥 먹고 반찬도 없이 이렇게 소금밥 먹고 참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21세기도 엊그제 보니까 어느 기사를 보니까 캄보디아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세 번째더라. 에? 그러니 행복은 물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히말라야 산을 한 급으로 둔갑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충족하지 아니하면은 모자란다. 그러니 경제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더라도 우리 불자들은 다 같이 이렇게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아 그런데 해월스님께서는 어린이 시절에 나무집 머심을 살았어. 꿈이 뭐냐?
꿈이 주인 되는 게 꿈이야. 부잣집 저 영감 마나님처럼 저렇게 하면 잘 살아보는 게 꿈이야.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꿈은 뭐냐? 나도 부처 되겠다. 이런 꿈은 별로 없을 거야. 우리 아들 건강하고 우리 남편 건강하고 다 이런 꿈, 또 좀 부자 되게 하는 꿈, 건강 이런 꿈이잖아. 아니 부처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통해버리는데 아파도 아픈 놈을 다 수용해버려. 그런 큰 원력을 가 부처님은 또 중생을 다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시지 아니해. 그러니 부처님 소리 듣는 거야. 그래서 해월 큰스님께서는 꿈이 주인 되는 거지만은 1년 세경을 받으면은 주인장한테 맡겼어. 그거는 뭐 보진 않았지만 우리도 어릴 때 이북에서 피난민이 오면은 동네 머심을 살았거든. 그러면 우리 집에 맡기는 것도 봤어. 그러니 그 말도 거짓말이 아니야. 자, 10년 동안 한 1년에 다섯 가마 박으면 10년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주인은 그것을 못 와서 아들 딸 모두 시집 보내고 장계 보내고 하니 뭐 살림이 그냥 돈이라는 게 있으면 자꾸 쓰고 물건이라는 게, 아 10년 동안 해보니까 저 머심 10년간 줄라면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밤에 영감 할머니가 자다가 걱정을 태산 것이, 야 우리 저 머심 다 주고 나면은 뭘로 먹고 살지, 이 소리를 지나가다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소리를 턱 듣는 순간 한 생각을 돌이켜버렸어. 야, 내 혼자 몸띠 어디 가면 못 먹고 살겠나? 나는 척하니 돌을 닦으러 가야 되겠다. 자, 부처님께서 그러한 왕자, 왕위직도 척하니 버리고 6년 고행한 것이 바로 해월 스님 한 생각 돌린가 탈할 바가 없습니다. 또 달마 스님께서 소림 9년 면백을 해서 척하니 이렇게 하신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해월 스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고 하니, 은사 스님에게 가서 남 글 읽는 걸 보니까 참 나도 글을 한번 쭉쭉 읽고 싶고, 야 이놈아 네가 10년간 참선을 하면 바로 부처가 될 텐데 무슨 글이냐. 염불을 또 잘하는 스님을 보면 나도 염불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스님 염불 좀 해서 저도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놈아 10년간을 하면 바로가 부처인데 무슨 염불이냐.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을 했는고 하니, 허봉은 법문을 듣지도 못하고 설하지도 못하는데 법문을 설하고 들을 줄 아는 이놈이 누구인가? 요놈이 무엇인가? 일념으로 생각하겠어요. 해월 스님께서. 그렇죠. 하니 허공은 법문을 듣지도 못하고 설하지도 못하는 이놈인데 능히 법문을 듣고 설할 줄 아는 이놈이 바로 누구인가 해가지고 한 소식을 해서 은사 스님한테 가니까, 나는 너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 계심사에 가시는 사시는 해월 큰스님에게 물어봐라. 그냥 아 법렬이라는 게 아마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정강 큰스님께 만약에 깨달으면은 법렬이라고 있는데 그걸 어떻습니까? 스님은 아시겠습니까? 비유로서 숨바꼭질을 친구들끼리 막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뭐 재간에도 삼고 어디 마구간에도 심고 뭐 집디미 뒤에도 심고 숨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아 찾았다 하고 하하 웃는 것 같다 그랬어. 법렬이라는 게. 그러니 해월 스님이 한 소식 해서 척하니 용기가 생겼어. 아예 은사 스님한테 가서 그냥 지죽은 듯이 이렇게 하던 사람이 용기가 나가지고 큰 스님한테도 가서 막 그대로 그냥 넙죽 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이 북쪽을 향한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야. 그거 말고 또 일러봐라. 손을 척하니 들었어. 야 저놈이 뭔가 한 소식 했고
병풍을 긋고 불러서 물어보니까 다 통해버렸거든. 그래서 너는 저 남쪽으로 와서 남쪽으로 와서 불법을 펴라. 해서 저 서남사에 가서 이제 외정시대에 척하니 정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일본 선사가 와서 이제 조선의 도인들을 찾아다녀 문을 척 널면서 해월 스님 큰 스님에게 이놈 내 칼 받아라 순사가 그랬어. 그러니 큰 스님의 그 지혜가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 칼이 그냥 척하니 오는데 그래 이놈아 네 칼은 내가 받을 전정 네 뒤에 있는 칼은 어떻게 할 거냐. 아이 뒤에 칼이 있다니까 돌아보는 순간 주장자로 대가를 탁 때리니까 그만 굴복을 했거든. 자 그래서 망공 큰스님은 초생딸이요. 또 해월 큰스님은 중간딸이다. 또 수월 큰스님은 온달이다. 그 세 달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도량에서 새벽으로 우리 전 해인사 주지고 이제 조계사 주이심 참 아까 축원을 하는 거 보니까 밥이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또 모든 것이 소원이 성취가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목숨에 그양 나옵니까? 한평생 수행하고 정진한 그 힘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냥 생짜비 갖다 놓으면 안 나와. 덜덜 떨고 그냥 물어 익었잖아. 이와 같이 중생제도 하는 게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세민 큰스님 앞에 내가 법문한다네 그래. 아이고 이거 큰스님 앞에 그 내가 참 와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법문 이 큰스님 염불 소리 한번 듣는 걸로 오늘 아주 온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이제 요 주지를 하셨지만은 여러 불자님들도 해인사에 자 외정시 때 이해강 큰 스님이 계시는데 친일파 스님이라 그래. 그때는 지금이니까 친일파라고 말하지만은 친일파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척하니 이제 소위 말하는 선법문을 한다고 법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무슨 법문을 했는고 하니 삼세 제불과 역대 조사가 금일 이 산성의 입으로부터 나왔느니라. 그랬다 말이야. 알겠느냐. 그러니 여러분들처럼 법당에 다 앉아있다가 어떤 뚱뚱한 노부살님 한 분이 손을 척 들으면서 해강 스님도 아니야 그냥 해강 척 불러 제끼 놓고 그래 역대 삼세제불과 역대 조사가 네 입으로부터 나왔다면은 너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뭐 친일파 스님인가 얼굴이 붉어가 평소에도 좋았는데 그냥 얼굴이 더 불그럭불적하면서 그냥 한방 먹었지. 한백명이 맞았다 이 말이야. 신도한테 대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은 수자 스님이 척하니 해강 스님은 대답을 못해서 내려오십시오 그랬네. 그렇다면은 그럼 보살님이 한번 말해보십시오. 보살님 어디서 나왔습니까? 얼굴 하나 안 붉히고 어디서 나오긴 어디서 나왔어. 내 두 가랭이 속으로 나왔지. 이랬단 말이야. 이것처럼 이제 우리 신도님들도 스님을 달아볼 수 있는 그런 정진을 많이 하시고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그래 이제 그러한 실제로 경험한 거 하고 그러니 이 여러분들이 지금 법화경 26품째인데 정말로 거기에 무궁무진한 이 시대에 부처님 바로 경전이다. 응? 경전이야 바로 부처님이야. 그렇게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얼마든지 그렇게 공부할 때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여러
여러 대중이 많이 모여서 이론을 갖고 안 되거든. 이론 이 틀을 때는 조금 감명이 가고 약간 마음이 이제 동하지만 또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 아니 밥을 먹으라고 뭐 온갖 방법을 다 가르치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그와 같이 오늘 그러면은 이거 야광보살 대단한 일을 이제 같이 한번 해서 이 또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여러 세월이 흐르면서 조계사가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만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봉사니 탑이 저렇게 왜소해서야 되겠습니까? 뭐 모양에 있는 건 아니지요. 형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격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 법당이 이만큼 훌륭한데 탑을 불사를 이제 법화 살림을 하면서 그런 원력을 세우고 지나가던 소가 콧김으로 그 책장을 넘겨서 바로 그냥 축생보를 보더서 이곳 등락했다는 영험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자기의 부모님을 위해서 책방에 종이 사러 가는 도중에 벌써 부모님이 이곳 등락했다는 영험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화경 살림법회를 하시면서 또 이런 좋은 인연복을 지을 수 있는 탑불사도 하시고 또 조상령과 천도를 자 우리의 근본이 인간의 가장 마음복의 근원이 효라 이랬단 말이야. 조상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잘 풀려. 그러니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한 생각으로 모두는 대단한 일을 한편 치도록 합시다. 왜냐? 야광보살이 설한 대단한 일 우리가 생소해. 그러니까 조금 이제 흥을 돋구게선 평소에 잘 하시던 신묘지탕구 대단한 일을 외우시고 독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야광보살 대단한 일을 한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인쇄를 해갖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이미 돼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광보살 대다란이라고 했는데 아니마니 마네 마마네 지 밑에다가 야광보살 다란이 한글 으시겠습니다. 신묘자다 장구 대단한 애를 한편 하시고 야광보살 대다란이 원문 대다란이 원문으로 하시고 밑에 한글도 같이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애 이제 같이 합시다. 대다라니 남무라 단나다라야야 남마가랴 파로기제 세빠라야 모찌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마 옴살바바예수 타라나가라야 다사명 남마가리다바이 마마랴 파로기제 아마 할리나야 마발타 이사이미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예 염살바 파바 마리암미수타남 나냐타 오마로예 아로가 마치로가 지가란데 하레 마하무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 나야 그로 그로 갈마 샀다야 샀다야 도로 도로 미연대 마하 미연대 다라다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미마라 마라 몰제 로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 사미 나사야 나사야 호로로 마라오로 하레 반남만 아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묵자 묵자 다얌 다얌 야간타 가마산을 사람 바라하리 나야 나막 사바하시다야 사바마시다야
스타유에 세바라야 사바하 이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하 하타야 사바하 자그라 욕타야 사바 상카선나니 무다나야 사바 마그라 구타다라야 파마삭한 나이사시체다 가린나이나야 사바 마그라 철마이다 삼나야 세바라야 사바 나모라 다나다나야 야나바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 나모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하 야강부살다라니 아니마니마네 맘마네 지리자리 이제 삼마사리 나와 선제 목제 목다리 아이사리 상리사리 사예 악사예 악이니 선제사리 다라니 아로가빠사 바자 빅사 너비 이제 변다련 너비 이제 아란다바레 수제 구구레 모구레 아바레 마라레 수가차삼 무따비기레 구제 달마바리 차제 상가열 구산에 바사바사 수지 만다라 만다락사야다 우르다 우르다 교사락사락사야다야 바로야 마야나다야 사바 희유하십니다 마음 깊이 돌이키니 무심말사 영원하옵니다 부처님 행처럼 접촉하고 담방하며 구르게 해탈하니 모든 중생제도 하옵니다. 평등하여 평화로와 두루 차별 없으며 티끌만한 번뇌조차 없으니 벗어남시 벗어납니다. 항상 마음 가르침에 따라옵니다. 모든 선을 기르고 악을 제어하며 스스로 돌이켜 비추어 믿고 의지합니다. 파경 다라니 수지 독송하니 그 마음 영원히 청정하옵니다. 수령에 빠지 꽃나점 없으며 어찌럽게 방황하지 않아 그 눈 또한 청정하옵니다. 차별과 평등에 따르지 않으며 지극히 깨달아 모든 것을 초월하며 바른 법을 완전히 통찰합니다. 성단이 저절로 합니다. 말씀마다 불을 보듯 분명하시니 듣는 입마다 복덕이 구족하며 낱낱이 서임 다함이 없으십니다. 중생의 모든 소리 곧바로 들으시고 발음 펼쳐시며 바르게 인도하시니 부처님 가르쳐 무심없이 따르니 하고자 하는 모든 바른 남기 성취하옵니다. 세여 청산 하자 신야 충강 무처 불게 하로구나 나 무인이 다불 세상의 티끌 같은 중생의 소리를 다 들어봐도
대해 저 많은 물을 다 마셔 봐도 허공에 바람을 다 붙들어 매 봐도 부처님의 공덕만 못하더라. 세여 청산하자시냐? 세상에서 여러분들처럼 돈 벌고 자식 놓고 저금하고 못 두고 만나고 하는 이것이 오르느냐? 그럼 그거 안 하고 우리 스님들처럼 그런 거 다 모든 거 막설하고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묻고 답하시기를, 아이 뭐 세상 부귀 영화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 티끌 속에 그렇게 살아봐도 별것이 아니더라. 출가해서 하는 게 좋. 이렇게 말 안 했다 이 말이야. 이건 조사스님 말인데 부처님도 그런 말씀했거든. 뭐 출가해라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 전혀 안 했어. 부처님은 또 무슨 말씀했는 거냐. 뭐를 나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안 믿고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은 어디 뭐 내 문에 안 들어오고 지옥 간다고 이협도 안 했다 이 말이야. 또 믿으라고 강요도 안 했어. 그러니 얼마나 참 위대한 종교냐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어느 것이 오르느냐 묻고는 스스로 답하기를, 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일념으로 일심으로, 자 충각무처 불교하라 그랬거든. 봄광명이, 꽃은 봄광명이 안 오면 안 펴. 봄 강명이 와야 핀다 이 말이야. 그러니 부처님 자비는 고루 다 평등하다 이 말이야. 봄 강명은 부처님 마음이요. 그러니 부처님 마음이 뭐예요? 적심 시불에는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하든 또 진리를 탐구하든 일념으로 일심으로 무엇인지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더라. 오늘 이 법화 살림하고 법화 법회하는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가슴마다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 강림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